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간밤에 나온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예,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1%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광고가요, 연 매출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4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구글은 한 주당 138달러로 분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7%가 넘게 뛰었고 2,9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반기 수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022년 전체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고요. 더불어서 CEO는 직접 나와서 불법 계정으로 인해서 사용자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24%나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맥도날드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022년 전반적인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좋은 장 속에서도 주가가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5만 4천 대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완전 멈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결함은 인정을 하지만 충돌이나 부상 사례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2.7%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